자, 전화데이트, 모물보시, 넌 하고 있어. 모물보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에 대한 궁금함도 좋고, 여러분들의 어떤 뭐 고민도 괜찮고, 사사로운 이야기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래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켰습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처음이 쉽지 않죠. 전화해서 무슨 얘기하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잠깐만요. 목소리가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이 분이 전화, 전화하신 시청자분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작아요. 작은가요? 목소리가 좀 작다고 하는데 좀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요? 예. 어, 이분 목소리 좀 작은, 잠깐만, 제가 좀 키워볼게요. 말씀해보세요. 네. 아, 방송소리 좀 꺼주시고요. 아, 네네. 예, 자, 이 정도 키워드렸습니다. 자, 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 대전산 29살입니다. 대전산은 29살.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뭐라. 예, 말씀하세요. 아니 스물아홉 살 먹고 이렇게 샤이하다고 좋게 표현하면 샤이한 거고 두번그좀안 좋게 얘기하면 사회성 졸라 없네. 아니 잠시만요 하고 전화 끊어버리네. 야, 이게 진짜 이게 나내가 봤을 때 이게 mz의 그 mz의 현주소야 스물아홉. 몇 년생이지? 96. 와, 또 마법처럼 96년생이네. 96은 걸을게 요 여러분들. 96은 9698. 진짜 예, 96, 98 문제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네, 서울 사는 33살입니다 서울 사는 33살 반갑습니다 예예 예, 지금 뭐 누가 입장하는 그 소리가 들려 종소리 같은게 들리는데요 예뭐 예. 무슨 일 하고 계시죠? 아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있요아 편돌이 예 편돌이라는 친구가 좀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괜찮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좀 비야로 들으시는 분들도 좀 종종 네.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자 어쨌건 뭐 야간 편돌이 하고 계시는데. 네. 예. 아 반갑습니다. 그럼 좀 손님 봐야 네.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없어요 손님. 아 그럼 방금 뭐 누가 나간 건가요? 아 추워서 문 닫은 거예요 지금. 아 본인이. 예. 예, 반갑습니다. 어, 33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뭔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기에는. 예. 조금, 예.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 그래서. 고민이라면 고민인데. 예. <laughs> 이제 그래도 무직보다는 나으니까. 쉬었음 네. 세대보다는 편도리가 낫다. 네네 그렇죠. 아뭐 좋은 얘긴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좀 고민이 이제 네. 아 과연 이걸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랄까 예 음...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전화를 드려봐. 고민 내용은 미래에 네. 대한 막막함. 네 네. 그렇다면 과거에는 뭘 하셨나요? 과거에도 그냥 이것저것 알바를 많이 했어요. 예. 아 과거는 노가다도 했었고, 예 이것 저것 어예 알바를 해옴. 예. 음. 네, 네. 뭐 제가 느끼기엔 취업을 왜 못하신 걸까요? 아 제가. 제가 그 고등학교 그 고졸이고요. 예. 어 그냥 취업을 안 하고 피시방에서 게임하다가 뭐돈 떨어지면 다시 알바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 가지고. 아 예. 게임으로 현실도 피하셨네요. 예 그렇죠. 어. 돈 떨어지면 다시. 예. 다시 알바. 아. 어. 예, 예. 그래서 항상 그 야간 일을 하면서 코트형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은 시간이 빨리 가서 좋더라고요. 아. 예, 근데 이제, 예, 그 아까 말했듯이 좀 자기 개발 이런 것도 안 하고 있고 내가 이게 알바를 하는 것이 맞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 그 약간 태어난 김에 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예, 그렇죠. 예. 대충 대충 살았죠. 네네 맞죠. 어 후회 하나요? 아 예, 후회는 하는데요. 뭐, 뭐 그렇다고 뭐 버티는 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음... 그 일단 알바하면서. 뭐 다른 길을뭐 생각해보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예아예어 예. 제가 보기엔 예어 예. 너무 아니래요 예어 아니란 마음가짐 네어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한 사람, 잔소리한 사람도 없었나요? 어, 잔소리는 했는데. 음. 그래도 뭐 가족, 가정이 그렇게 뭐 엄청 그못살못 살고 이러진 않으니까 좀 어느 정도 용, 용돈을 지고하셔서 음. 제가 좀 그나마 제대로 된 직장 없어도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네. 가정이 못 사는 건 아니었어서 뭐 딱히 네, 이런 위기감을 네. 느끼지 못했지만 제 오. 생각이거든요 이건.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네. 네. 어좀 병신이 됐다. 아 예.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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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히려 더 병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되려 뭔가 위기감을 예. 가질 수 있는 위기감이 예. 언제 오냐면 정말 그생계에 예. 위협이 됐을 때그 위기감이란, 아, 예, 예. 어, 위기감이란 예. 정말 이 위협, 위협을 예. 느낄 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 예. 그래서 33살에 현재 알바 뺑뺑이 삶을 살고 계신 거다. 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예. 예. 본인에게 뭔가 큰 자극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 뭐 어떤 종류의 자극을 본인에게 진짜 필요한 자극은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좀 느껴질 것 같은데 네. 인간이란 원래 남과 예. 항상 비교하는 게 패시브거든요. 그러면서 예. 때로는 위안을 얻고 그러면서 때로는 어, 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괴롭기도 그래요? 하고 그래요. 예. 예. 주변에 뭐 친구들은 무슨 일 하나요? 친구들 뭐 그냥 일반 직장들이 대부분이고요. 결혼한 친구도 네. 있겠네요. 결혼한 친구는 거의 없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 친구의 그 네. 풀은 그냥 아, 예. 뭐 지금 계속 연락하는 그런 친한 친구들 말고 그냥 네. 그 고등학교 동기들. 네, 있죠. 예. 예 그냥 예. 뭐, 친하진 않지만, 같은 반이었던 네. 애들. 네. 그 중에서 막 결혼한 친구도 있고, 그 중에서 뭐, 예.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도 있을 테고, 그 중에서 뭐좀잘 나가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네. 뭐 독일 삼사 차 끌고 다니는 애들도 있을 테고, 여러 네. 부류의 애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그런 거 보면은 뭐좀 느껴지는 게 없는지. 어, 부럽긴 한데요. 응. 음. 네. 뭐 엄청 크게 제가 뭐, 절박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걸 봐도 뭐, 크게 제가 뭐, 뭐, 결혼 말씀하셨지만 저도 뭐, 거의 비혼주의에 가까워가지고, 그 결혼 비혼주의를 네. 다시 풀이해서 예. 얘기해 보면 네. 결혼을 할수 있는 스펙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아그렇 예. 지금 전화하신 분에게 있어서 결혼은 예. 선택이 아니라 예. 신포도 같은 거예요. 어차피 아, 예. 여자친구도 없고 어차피 예.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들어가면은 한국 여자 혐오하느라 바쁜데. 아. 네. 뭐 어차피 못 만나고 지금 없으니까 결혼 뭐안 하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네. 못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많이 다르죠. 네. 네. 일단 스스로 좀 뭔가 그 메타인지가 안 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그냥 뭐너 못났다라고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네. 네. 본인의 지금 상황을 남한테 얘기할 때도 이게 은연중에 방어기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 내가 뭐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난 딱히 불행하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무력감에 무뎌진 거예요. 네. 33살이니까 이런 상황을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으니까. 네. 이거는 딱히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무력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부모님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열심히 살고 있다 뭐 이런 생각 아니면 뭐 어쨌건 자식의 거울은 부모인데 부모님은 예. 어찌됐건 훌륭하시잖아요 네 그쵸 예. 네. 드는 생각이 없나요? 드는 생각은, 어, 크게, 크게 뭐, 그것도 제가. 미안한... 아, 진짜 그, 미안한지도 모르겠고, 뭐, 뭐 그냥, 아예 그냥 뭐, 지금, 감각이 없으세요. 감각이 없는 상태라는 거는, 이런 네.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런 네. 오래된 지속 속에 결국은 내가 그냥 무뎌져버린 거예요. 이런 무력감 같은 거에. 네. 예. 네. 사실은 저는 좀 진짜로 본인이 행복하고 별로 딱히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도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네,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게끔 본인을 포장하는 듯한 느낌? 네. 네. 결국은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지만, 어, 일단은 누가 지금 얘기를 해도 일단 부모님 보고도 딱히 무슨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는, 어, 아,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병신 새끼 같네요. 아. 네. 3 3살 예. 처먹고 네. 열심히 살고 계신 부모님 그리고 늦즈막하게도 내가 지금 성인이 된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도 예. 용돈을 받아 쳐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에 예. 대해서 나아주시고 예. 키워 주신 부모님에 죄송한데, 대해서 예 제가 지금 손님이 오셔 가지고 예예예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오늘 들어가세요. 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예. 손님 중요하죠. 예, 손님 못 참지. 예. 아, 손님 제조기라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님.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수에 사는 29호입니다. 여수 사는 2 9이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어, 다름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남그 약간 남자 구실을 좀 못해 가지고 왜죠 야, 요즘 커담 좀 많이 하거든요 담배도 이틀에 한갑정도 피는데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이라고 하죠 그것도 기능도 못하고 발기력이 상당히 약해졌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남자한테 좋은 아르기닌하고 뭐 센트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아르기닌도 섭취하고 뭐 건강 보조 식품에 에, 식품에 손을 댔지만 딱그 효과가 없었나요? 네, 네. 아. 일단 정력을 어디다 쓰고 싶으신 거쓸 데가 있으세요, 지금? 네, 여자친구랑 동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따로 살고 있긴 한데 만나곤 있어요. 아,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형편없다. 네. 아. 그렇다고 이제 새로운 여자랑 봤을 때도 똑같아요. 음. 그 여자친구가 지금 있으신데 뭔가 본인의 어떤 성적 그 자극을 위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 봤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신 건가요? 중단에 이제 공백이 있었을 때아네어뭐 다른 여자도 소용이 없었다 네네 그 남자들이 이제 울상이 있잖아요 새로운 네. 여자도 이렇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좀 이제 남자 구실을 뭐 혹시 거기 뭐 비뇨기과 가보셨나요? 네 비뇨기과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약도 먹었는데 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완전 남자가 흥분할 때 이제 막 강직도가 엄청 크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해도 약간 중발 느낌. 음... 진짜 예 사정을 하더라도 약간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돼 버리는.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흐물남이네요. <laughs>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이제... 거의 연체동물이시네요. 네. 사정을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예. 상대 저만 만족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상대방 만족을 이제 시켜주지 못할 강직도 그렇죠. 연체동물이죠. 거의 천농 사정이네요. <laughs> 그렇죠. 천농 인간이네요. 혹시 형님도 마찬가지인가 해서 저는 전혀 전혀 그렇지 아. 않고요. 네 아르기닌 없이도 매일 아침 제이 롯데 타워가 내 앞에 있고요. 네 아르기닌 네, 섭취했을 이제, 때는 매일 아침 부르즈 네. 칼리파가 내 앞에 있고요. 아직 20대인데 제가 벌써 건강 식품을로 해서 세 개씩 먹거든요. 네네 그래도 벌써부터 내려버리면 약간 제가 커피랑 담배를 진짜 막 많이 먹거든요. 하루에 세 잔, 음. 이틀에 한탑 정도 피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 이거 일단 본인 생각은 커담이 문제다. 그렇죠. 운동으로 어. 봤을 때는 뭐 형분담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음. 뭔가 비교 대상을 저로 보시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 저랑 거의 1 0살 차이 나시고 나시거든요. 네네. 약간 그 피해 의식. 그리고 약간 <laughs> 예 자격지심이 좀 느껴지네요. 근데 한 번씩 이제 제 강직도가 쓸 때는 형 방송 볼때 웃길 때 갑자기 막 쓰거든요. 음. 그 창자 빠진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쫓도 네. 그안 끼니까 그러니까 개병신 같은 소리 고민은... 짓거리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저는 예, 나가 사정... 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정은... 안 예. 형님 사정을 못 하는 건 아닌데. 예. 저만 좋다고. 예. 쥐약 처먹은 개 잡소리 하지 마시고. <laughs> 예. 나이가 스물아홉면은 이제는 철도 들고 할 때인데 똥오줌 들으면 그냥 자지러지는 유치원생 마냥 아직도 발기니 뭐 발기 부전이니 뭐 이런 주제로 깔깔대고 좋아하고 음흉하게 쳐웃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현실에 여자 친구도 없을 것 같은데 나가 뒤지시기 바랄겠습니다 역시 예. 형님입니다. 예. 죽어, 아, 죽어주세요. 빨리. 예. 음. 음. 그냥 컨셉이지. 예. 여보세요. 원래 근데 인방 여러분들 인간 허들이 되게 낮습니다. 높은 수준을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되고 기본 빵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기준치가 아주 그 기대치가 낮아야 돼요. 인방이 원래 예, 좀 뭔가 하위 문화입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 소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사는 2 5 살.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무슨 일로 네, 전화주셨나요다름이 아니라 이제 좀 고민이 있어서 연락 드렸거든요 고민이 있어서 예, 말씀하세요. 네, 층간 네, 원룸에 이제 올룸에 이제 자취하고 있는데. 웅얼웅얼거리지 말고 네. 말을 똑띠 하십시오. 아, 네. 올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예. 네, 층간 소음 때문에 이제 고민이 있거든요. 예. 이 층간 소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또 한 주에 네 번은 쿵쿵거리고 약간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좀 심해갖고, 이제 제가 이제 뭐, 바닥에 이제 귀를 대봤는데, 약간 행위를 하는 듯한? 네, 그런 소리가 심해가지고, 참다가 집주인한테 연락을 들어보니까, 너가 좀 집주인한테 설명할 때는 이제 쿵쿵거리고 그런 거좀 이해를 해줘라. 이해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아랫집에서 그, 뭐 아주머니가 한번 이사를 왔다, 이제 연락을 해보겠다 해서 연락을 집주인님이 그 아주머니가 했는데, 좀 조용히 좀 해달라니까 자기는 뭐 들어와서 잠만 잔다. 이래가지고 좀 집주인한테 역으로 약간 좀, 멀, 좀 따지듯이 말을 했나봐요. 듣고, 듣고 계시나요? 그중에... <laughs> 그중 <laughs> <laughs> 여보세요? 와... 수준 좋댄다. 진짜로... <laughs> 아, 이게 진짜... 씨, 아... 약간 인간 지표인데, 이거... 전에 네? 전에 전화 건 새끼도 그러고, 이 새끼도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이면 오히려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인위적이게. 인위적이지가 않고 진짜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금 전화하신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들 이렇게 인위적이고 뭔가 하려고 자꾸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적이면 오히려 재미도 반감되고 몰입도도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편하게 전화를 주면 되는데. 답답하네요. 아, 병신 같은 새끼들. 예, 우리 남자들이 좀 단순하고 좀 이제 그렇긴 한데 이게 어떻게 20대 중반에 그리고 20대 후반에 예, 30대 초반에 수준인가. 예. 사람 새끼들이 없네요. 음. 그 시청자를 자꾸 이렇게 저도 그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응? 네, 여보세요? 거북목 쭉 쳐내밀고, 부유방 늘어뜨리면서, 별개 병신 같은 소리 하려고 이 새벽에 전화질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 새끼들이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전화하신 분들. 정신들 좀 차리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유증 치료 받으시고요. 예. 음. 어.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사는 스물아홉 살이요. 대구 2물 살.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제 별풍선에 충전에 대한 그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그 팩폭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음,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자영업 하고 있어요. 자영업.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어... 역캠을 딱히 보진 않지만 거의 지금 별풍선을 한 8천만 원 정도 썼거든요. 예, 네, 별풍선으로 8현어현어 8천만 원. 네네, 80만 개정어8 0 8천만 원 정도의 어, 재화를 어, 소비했다. 예. 자영업 무슨 직업이세요? 그냥 배달업 하고 있어요 배달 그 전문점. 아 가게. 배달 전문점 가게. 네네. 예 네. 그래요 한 달에 얼마나 버시는데요? 월4천에서5천 정도 하고 있는데. 음 이게 별풍산쏜 거를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여유 돈으로 쏜 거기 때문에. 차는 뭐 타세요? 차는 마세라티 기블리 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좀 하시는 일이 배달 배달 업 배달업 그니까뭐 어떤 거죠, 이게? 정확하게? 그 배달 전문점 가게. 식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씨발라만 식당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 무식한 새끼야. 아니 마세라티 탄다는 새끼가 뭐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서 어렵게 해. 그러니까 니가 별 풍선으로 팔천만 원 쓰고 빙신같이 전화해 가지고 이러고 있지 모질한 새끼야 진짜 돌대가리 새끼네 어떻게 이런 새끼가 월 사천에서 월 오천을 벌지 대한민국 참 네, 여러분들 참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아, 좀 배달 전문점이 네. 있잖 그뭐그 식당 운영을 하고 있다 어. 네네. 그그그 그, 그 어떤 메뉴예요? 고깃집이에요. 어 아, 고깃집 삼겹살? 네 맞아요 삼겹살. 어그 아... 약간 그런 데인가 보다 <laughs> 배달 전문 삼겹살 그 해가지고 뭐 목살이랑 삼겹살이랑 뭐 먹치고 많아요? 두류 고기 삼겹살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어. 아... 그, 동네 맛집이겠네요? 네, 지금 맛집 랭킹 1위고. 오, 맛집 랭킹 1위 찍은. 어. 그러면 이제 배달 전문점이니까 그홀 손님이 없겠네요? 네, 홀은 안 하고 다그 배달로 하고 있어요. 야 성공하셨네요. 아, 운이 좋았던 거죠, 저는. 네. 예. 일단은 마세라티 뭐라 그랬죠? 기블리요 지블리? 네. 아 지블리 몇, 년, 몇 년식이에요? 몇년아 근데 이차 종류 아, 얘기하는게 아니라 별풍선 그 충전 중독 아 죄송해요 제가 차를 이런... 몰라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예 네. 기블리 몇 년식? 19년식이에요 아 19년식 예 네. 신차 내리신 신차 뽑으신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사업자 그 리스로 아 사업자 리스 어 사업자 리스 그래요 좀 뽀다구가 좀 나겠네요 마세라티 타고 좀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네, 외관만 좋지 내부는 조금 불편해요 어, 그래요 29살에 마세라티 끌고 다니기 쉽지 않죠 일단은 랜픈비. 성공하셨는데 네. 그 역행에 빠져서 돈을 흥청망청 쓰셨다. 지금 그 현재 현재 그 역행은 어그 역행에 지금 몇위 정도 되시나요? 회장인 방이 두 개가 있고 회장 아. 하나랑 열혈방은 몇개 있어요? 두세 개? 역행 기여도는 이제 그 회장인 방이 두방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 그렇게 인지도가 많고 그런 역캠이 아니어서 학공가요? 중공가요? 아니면 대기업인가요?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중학고 정도. 아, 어, 중학고. 그래도 좀 이름 얘기하면 역캠방이 조금 약간 있는 네임밸류 있는 역캠인가요? 어, 알수 있는 방도 있고. 예. 근데 거의 모를 거예요, 아마. 어. 그러니까 약간 호구력이라고 말이죠. 호구력, 예, 호구력. 네네. 약 예, 전투력 측정기처럼 호구력은 이분 중학고 역행 회장 두개 달아놨고요. 그리고 지금 네. 또 어디 또 투자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다른 방 열혈, 그러니까 뭐 열혈 몇방 정도? 열혈은 한. 열 건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요. 일단은 좀 자세하게 좀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제가 또 하는 일이 있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동료 방송인들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네. 어, 근데 지금은 현타가 온다는 거죠? 현타가 오기보다는 제가 쏜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유가 여유 돈으로 음. 쓴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건가요? 근데 이게 별풍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면은 뭔가 자꾸 충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욕구가 아, 생기더라고요. 자꾸 충전해서 쏘고 싶다 이게 걱정인 네. 거죠? 네네네 맞아요. 아 그런 그 충전 욕구. 충전 욕구 거죠? 네 맞아요. 충전 욕구. 뭐 여캠이랑 뭐 음, 어떤 시그널은 있었나요? 어쨌건 우리가 아, 네. 같은 남자니까 얘기하자면 뭐 회장도 달고 그랬으면 뭐 만나주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연애도 네. 한두번 정도 있었고. 아 연애를 두번 하셨다. 네. 여캠과의 연애. 어썰좀 듣고 싶은데 역행과 연애는 뭐 얼마나 사겼나요?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열흘 관리라고 하죠. 그냥 음. 만났을 때도 열흘이나 뭐 부회장들한테 뭐 카톡으로 남자친구 대하듯이 연락을 주고 받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예. 네. 그것 때문에 좀. 트러블도 있었고 이건 연애가 연애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사귄 건 사귄 건 맞아요 근데 본인에게 남자친구 대하듯이가 아니라 순수한 남자친구라기보다는 열혈 관리 차원에서 지금 뭐 역해미 베푼 거 아닌가요? 아 저한테는 저한테 말고 저랑은 비밀로 만났고 이제 만났을 때 열렬한테 연락이 왔을 때그 남자친구 대하듯이 어다가 아. 주고받는 걸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럼 전화하신 분께서는 순수 연애를 하셨다는 거죠? 네, 네, 네. 아 순수 연애. 어 사귀면서 본인에게는 지극정성이었다. 네, 그렇죠. 그러나 하는 일 때문인지 어, 어느 정도 소비력 있는 팬들에게. 어, 비밀 남친으로 지냈다라는 거죠. 네. 아. 그래요. 뭐 사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어, 사귀었다. 뭐 여행도 다녀왔나요? 아 네네 어, 여행은 어디 갔다 왔어요? 어, 뭐 만났을 때는 공지로 뭐다 비밀로 거짓말 해가지고 음.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녔고 어디? 호텔 뭐 펜션 잡고 놀러 간 적도 있고 펜션, 호텔 네 해외도요? 해외는 안 가봤어요 아 펜션, 호텔 위주 네네 네. 사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 꾸준히 뭐 어떤 그, 선, 그, 후원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요구는 없었어가지고, 딱히 제가 후원을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어, 그럼 사귀고 나면, 사귀면서는 딱히 후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어, 그래도 관계가 유지가 되나요? 네, 그때는.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남자 연인 관계이기도 하고 팬이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본인이 지금 월 가져가는 수익도 있고 마세라티 기블리 지금 1 9 년씩 타고 다닐 정도면 마르지 않는 셈처럼 느껴졌을 텐데 어그 와중에서도 역햄은 그래도 낭만파네요. 낭만 있게 어좀 본인의 낭만을 좀 지켰네요. 네, 근데 이제, 음. 아무래도 수입이 별풍선이다 보니까, 예. 열혈들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을 못 했던 거죠. 연락을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반박을 하자면, 본인이 결혼할 건가요? 매여 살릴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하는 일이 그건데, 하던 일을 하는 거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거고 그런 건데 네. 본인이 책임질 게 아닌데 다른 열혈 팬들에게 남자친구 없는 척 그리고 뭐 둘이서 데이트 하는데 여행 가는데 그거조차도 이렇게 거짓말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배려를 해주거나 뭐좀 이해를 해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저는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왜냐면, 하 네. 방송을 안 하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었고, 이미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는 음. 일이 그런 일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확실히 평생을 책임질 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맞죠. 음. 이제 와서 뭔가 후회하기에는 조금, 본인의 가지고 있는 규모에 비해 약간 조금, 좀 소인배십니다. <laughs> 아, 그런가요? 네. 아, 저랑 만났을 때 이외에 연락을 하면 괜찮은데, 저랑 만났을 때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으니까 제가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만나고 있을 때도 계속 핸드폰 붙잡고 있고, 살톡 해주고, 이런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기 안, 좀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역행을 평생 매겨 살릴 그것도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좀, 저, 전화하신 분께서 좀 약간 좀 그렇다. 예, 그 이해해줘야죠. 오히려 그런 상황을, 예, 이해를 해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내가 좀 해줄까? 해가지고 조금 대신 살톡을 좀 보내준다라든지, 같이 분담해서 이렇게 보내보면 좀 좋아할걸? 라든지, 본인 또 이미 열혈이기도 했으니까, 오히려 더잘알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아, 네, 알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지켜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여캠이 이렇게 문자 보내고 있고, 살톡해주고 있고, 이런 모습을 좀, 이렇게 못마땅하게 지켜봤다는 거는, 좀, 하남자라는 거예요. <laughs> 그런가요? 아, 제가 질투가 좀 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음. 질투를 왜 합니까? 어차피 같은 그 풀에 있던 사람들인데 나는 얘랑 같이 지금 침대에 있고 난 얘랑 같이 여행 가고 난이 친구랑 안고 자고 뭐 이거저거 다해 봤는데 니들은 풍이나 쏘고 있구만. 내가 승리자네. 하고 뭔가 더 자신감 있게 오히려 좀 내가 승리한 것 같은 수컷들의 경쟁 속에서 이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월감이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되려 질투를 하셨다니 애초에 조금 이런 일을 하시는 분과는 잘 맞지 않는 분 같네요 그런가요? 그렇죠 아니, 그런, 그런 생각도 드, 들긴 했는데 <laughs> 네.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저랑 같이 있는 시간에는 좀 저에게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가지고. 그러면은 만날 때마다 하루 쉬는 것에 대한 그 보상을 본인이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상이 아. 자기 일을 빼고 자기 시간 내 가지고 속여 가면서 그런 연애를 택했는데 그런 선택을 해준 것에 대해 날 선택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 순수하게 진짜 좋아가지고 만나고 사귀고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 너무 과하신 게 아닌가 그런가요? 아... 저는 저랑 사귀었던 여자 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네가 승자라고 너가 날 가졌잖아. 예. 네. 날 가진 음. 너가 코스니들의 승자야. 어. 너가 최고의 암컷이다. 전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예? 네? 본인은 어... 어떻게 보면 그들 중에서 최고의 수컷이었죠. 그렇죠. 맞죠. 맞는 네네네. 네. 네. 아무튼 뭐좀 얘기가 좀 새나갔는데 뭐 어쨌건 지금까지 쏜 풍선에 대해서 그래도 쏠쏠하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8천만원 정도 썼지만 뭐 달달한 진짜 진정성 있는 연애, 순수 연애도 해봤고 음, 네. 어 궁금증도 많이 풀렸고 뭐 어, 진짜 화면에서만 보던 사람을 만나서 예 사귀고 또 그렇게 가져봤잖아요. 네네. 예 방구석에서 계속 별풍만 쏘는 그 수컷들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뭐 근데 이제 지금 제 충전 욕구가 드는데 뭔가 이렇게 해서 한두명 사귀어 보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처음에 방에 들어가서 후원하고 그러면서 가까워지고 사귀는 게 이런 그 루트, 이런 패턴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패턴에 대해서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자꾸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 아프리 아 숲을 음~ 좀 이제 마음이 자꾸 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충동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낭, 나름대로 낭만이 있었던 성취감이 있었던 그 시간들이 본인에게 음. 있어서 가장 좋은 자극이었던 거예요. 음. 네. 근데 저는 사실 8천만 원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8, 000... 나였다면 나였다면 그 8천만 원으로 뭔가 더 다른 걸더 즐겁게 이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자 한명 사귀는 게네 네. 그 여자 한명 사귀려고 몇천만 원 쓰는 게 너무 돈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네. 뭐 그게 뭐 4개월이건 6개월이건 어쨌건 시작 지점 자체가 별풍선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예. 네. 근데 희망은 있어요. 뭐냐면 여캠도 실제로 보니까 나쁘지 않았고 남자친구로 두기에 괜찮았다. 그리고 이 사람과 어떤 그 금전적인 관계를 떠나서 뭔가 통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연애 기간이 이어질 수 있었고 그 연애 기간 동안 본인에게 그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수컷으로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음,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좀 뭐~ 동종업계를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그런 시발년들 만나지 말고 <laughs> 예 그런 개 그지 같은 년들 만나지 말고 <laughs> 제대로 된 여자를 좀 만나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나이도 이제 좀 적은 나이도 아니고 내년이면 이제 서른 살인데 어렵지 않은 성공을 진짜 이게 진짜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매달 사천에서 오천 수익 지키는어 그리고 마세라티 기블리 십구 년식 사업자 리스 해가지고 어좀 이렇게 뽀다고 좀 나게 좀 돌아다니고 그럴 정도면 좀 맞는 행동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쨌건 자기 스스로 이뤄낸 거고 이거는 그 본인 스스로 이뤄낸 거잖아요 진짜로 누구의 네, 도움을 맞아요. 받은 것도 아니고 예그 뭐라 그러지? 혼자 이렇게 저기 성공하는 거어 자수성가. 자수성가하신 거잖아요 네네. 예 자수성가를 했고 본인의 노력으로 그만큼 이뤄냈으면 좀 이제는 그 정상적인 루트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이런 별풍선 싸가지고 환심을 사고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예 나한테 관심을 가지면 안 가질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막 별풍선 막싸재끼면서나좀 봐, 나좀 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귀는 게 사실은 별로 건강한 관계는 아니에요. 음. 나중에는 결국, 여자를 사귀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뭔가 나를 어필하려는 그 수단이, 그게 아니라, 그냥 결국은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음.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가버리는 거지. 결국은 옷가내가 떨어지면 여자도 못 사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그좀 뭐랄까 이 결함 같애 결함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냥 이제는 좀 끊고 예, 뭐 취미를 갖거나 뭐 본인 스스로에게 좀 투자를 하면서 괜찮은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팔천만 쓴 거는 이미 쓴 거니까 뭐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에? 네. 딱, 후회하진 네, 딱그 딱히 후회하지는 않아요. 더한 호구도 많아. 몇 억씩 쓰고 가서 어디 뭐저 뭐야 킹크랩이나 받아 처먹고 어디 가서 그냥 뭐저 신발 같은거나 그냥 몇개 그냥 뭐 에? 선물 받고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고 그러고 나서 뭐 별풍선 안 쏘면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다행히 이거는 엑셀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좀거같 네. 좀. 아이 본인은 지금 엑셀 가면 아무것도 못하지. 개미 새끼에 불가하지. 아. 거기가 아, 거기가 거기가 어떤 판인데 달에 아, 번동 갖다 싹다 털어 넣어도 거기서는 주목 받을랑 말랑이에요. 아, 네. 아, 그렇요 예, 네, 아무튼 그좀 다른 루트로 접근을 해보세요 여자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네 님. 고맙습니다 네뭐 경제적인 어떤 자유로움을 미리 이렇게 좀에 예. 성취를 해냈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무조건 여자야 어 그게 맞아 진짜로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얻게 되면 남자는 이제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여자야 어 어떤 여자를 만날 것인가. 예. 네. 근데 사진 멀쩡한 새끼가 8천만 원 쓰고 여자 만나러 이렇게 기웃거렸다는 게 너무 한심하다. 예. 네. 여보세요? 네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대전 사는 2 5살이요 대전 25살. 예, 네, 반갑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 주셨나요? 다름 아니라 제가 약간 도파민에 중독된 것 같아가지고 네. 월급으로 일할 때는 300에서 330을 받고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름 아니라 이제 코인 정도 아시다시피 코인을 좀 빠져가지고 코인에 네. 코인에 달달이 300을 벌면 150에서 200 가까이 이제 투자죠 하 투자 네. 그걸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뭐 손해를 봤는데 네. 그때 그성취한그 도파민 그걸 잊지 못해서 요즘은 일당제로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당 받으면 일단을 받으면 당투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선물판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음.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 진짜 진지하게 이게 한번 딴 그니까 제가 수익 볼 때는 진짜 좀 이게 한번 쭉 올라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 기억 때문에 아 모르겠어요 그냥 중독이 된것 같아요 도파민으로. 음. 어큰 수익이 생겼을 때의 기억 어그그 그 도파민 샤워. 네네. 한번 하고 난 후, 그 이후로 계속 꼬라박고 있다. 네. 예. 네. 그,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 일었나요? 지금까지 한 3천만 원 정도. 아하. 3천에서 4천 가까이요. 3천에서 4천. 어. 근데 네, 제가 2 5인데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수익 봤을 때는 1억 좀 넘기고 그랬거든요. 음. 이제 그 기억을 못 잊어가지고 지금은 일당제로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장 나가서 그 일당 받은 18만 원도 이제 도파민 체제가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음. 그러니까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어디에 넣면 으 이렇게 되겠다라는 확신이 아닌 확신 연구 확신 뭐 해야 될까 이거 하... 아 일단은 네. 어뭐 본인이 이제 자기 팔자에도 없는 1억 다발을 네. 만져 봤다. 330달이 받으면서 이제 그 투자가 한번 이제 최고점 1억을 넘게 기록을 했다 보니까 팔자에도 없는 일억 다발을 한번 만져보고 나니까 지금 내가 삼백삼십 달이 버는 게 성취도 네.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더큰 돈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저는 지금 뭐 네. 얼마 가지고 계세요? 그럼 지금? 지금 적금들고 이래저래 뭔가는 이천만 원 가까이 돼요. 아 지금 현재 전 재산 이천. 네. 어 바카라를 한번 튕겨 보는 거 어때요? <laughs> 저 도박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근데 아니 이미 도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불. 불포... 달에 삼백삼십 달이인데 이거 월급 받아서 달에 백, 그백 콩만, 백 콩만 그냥 계속 그 바카라 튕구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 바카라가 더 나아요. 왜냐면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은 오를지 안 오를지 그거 진짜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근데 내 선택에 의해서. 당장 따고 못 따고 이거 바카라는 확실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걸어버리면 이미 도파민 체제가 지금 무너져 있는 더 혼자가 될것 같아서. 아니 바로 나와요 이거는 바카라 튕기는 네. 거는 도파민이 바로 분출돼요. 좀 기다리고 네. 있다가 이게 <laughs> 계속 계속 올라가는 그 그래프 그게 진짜 그 드라마틱한 그런 그래프가 나오기도 지금 힘들고 바카라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에는 네. 좀안 좋게 끝난 애들이 많아가지고 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코인하고 투자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보면 주변 사람들도 이제 다 잃고 음. 지업도 타적으로 뜨고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음, 완전 인생 망가진 사람들 보, 보니까 네. 그 자제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런 그런 데도 이제 습관적으로 어피트 계속 들어가서 보게 되고, 음. 그냥 돈 입금되는 순간, 뭐 현찰 받는 순간, 그냥 생각이 아예 거기밖에 안 들어. 이 돈이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데, 막 이런 확신 아니나 확신. 음. 근데 제가 어. 생각했을 때는 다시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와서 1억을 만져도요, 네, 네 다시 잃게 될 거예요. 저는 모든 저는... 모든 운이 본인에게 오지 않잖아요. 저... 네, 당연히 그걸 알고 있는데도 자꾸 그렇게 꼬라박고 자꾸 더큰 돈, 더큰돈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그래서... 버는 돈이 적어서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말씀하셨다시피 형님도. 제 분수에 맞지도 않게 제 나이 일억 딸러를 만져 보니까 네. 그그 후로부터 이제 이아 정신 세계라든가 도파민 체계가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 그러니까 자꾸 본인의 재산 최고점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은 어, 그게... 그 최고점만 계속 생각하고 자꾸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이 그 과거 딸만 치고 있으니까. 본인이 뭔가 투자의 귀재 같고, 예, 그냥 나는 운 좋아가지고 불장에 불장에 그냥 잠깐 참고 있었던 한 마리의 침팬지였을 뿐인데 본인이 뭐라도 된것 마냥 방구석 워렌 버핏 빙의해가지고 예, 빙신 새끼가 뭐 평소에 보지도 않는 경제 신문 같은 거 쳐보고, 저또뭐뭐 알아 쳐먹지도 못하면서 세계 뭐 증시 상황이니 뭐니 이런 거막 경제 분석 전문가 돼갖고 꼴값, 육값, 개지랄 발광 떨다가 바닥 치고 예, 후회를 하는 거예요. 밑바닥 치고 밑천다드러내고 이런 굴레를 어떻게 이런 스토리들을 있어요? 많이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계속 생각한다는 거는 그냥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이거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인간 내가 그 생각을 해보면 본인 어떻게 보면 인간 지표인 거죠. 생각해보면 내가 그러면, 이거 말고는 네. 아무런 자극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 돈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계속 만족스러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밑 빠진 그러니까, 독에 물 네. 붓고 있는 네. 거예요. 다른 즐거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계속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가 제 나이에 맞지 않게 큰 돈을 만들었는데 결론이. 그러니까 지금도 개,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고 녹음기를 쳐돌리는 것도 본인이 병신 새끼라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 물어. 그러니까 말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본인이 <laughs> 너무 병신 새끼라 그런 거예요. 아니 돼지 새끼야 말하잖아 들어봐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했잖아. 달에 330달이면 네. 저축을 하고. 네. 대학 나오셨어요? 네네.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나왔습니다. 어, 전남대 나왔, 나왔습니다. 전남대 수치입니다. 예? <laughs> 네? 전남대의 수치예요 아니, 대학, 뭐야, 형님, 대학물을 형님, 먹은 형님, 새끼가, 형님 봐야, 네. 대학물도 먹고 한 새끼가 네. 왜 이렇게 중딩보다 못한 모지라고 멍청한 생각을 자꾸 이렇게 내뱉을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본인도. 못 끊은 애기 다 자제력이 없다. 본인 이미 지금 도박에 중독됐는데 바카라 팅구라 고하니까는 이제 바카라는 좀 이지랄하고 있는 게 빙신 새끼예요. 뭔 코인인지 알고 들어갔어요? 이름 이쁘니까 들어갔잖아. 멍청한 새끼야. 그냥 맞습니다. 불장에 들어가 가지고 남들 침팬치 새끼들 그냥 다 놀고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는 판에 네가 운 좋게 들어가갖고 거기서 네가 1억 받아 일억 어 벌어 제낀 거잖아요. 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운이 그런 좋은 상황에 네가 파도를 잘 타가지고 잠깐 일어선 건데. 응? 소질 이 있으면 네가 3천만 원 잃었겠냐? 멍충한 새끼야? 총알도 존나 부족한 무슨 달에 330달이 버는 새끼가. 뭔투자니 뭐니 개지랄 발광하고 자빠졌네. 나 네, 이렇게 멍청하고 자기 아 진짜 무식한 거예요. 거기다 자격지심도 있어. 니보다 더잘 버는 놈들 쌔고 쎘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로는 차는 있어요? 네. 차. 차는 차는 있었는데 팔았죠. K7 정고로 2천 주고 산거 그러니까 진짜 무식하고 멍청하고 모질한 새끼야 어디 가서 투자하지 마세요 열심히 땀 흘려서 버는 돈만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주제 파악을 못 하신 거야 1억 벌었는데 어떻게 K7 한대 가지고 있다 그것마저도 처분해갖고 지금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개안심한 새끼인데 생각이나 생각이나 지금도 계속 자기 방어하느라 말을 아니, 계속 막고 있어요 거... 듣기 싫은 거야 그게 아니고 듣기 싫은 거지 이제... 아니... 듣기 싫으니까 계속... 계속 지금 변명하고 자꾸 너스레 떨고 있잖아요 병신 새끼 마냥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살아야죠 하고 뭔가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기 방어기제 내 인생 최고점 1억 다발 25살에 1억 내가 방구석에 워렌 버핏 어쩌면 내가 K 워렌버핏이 될지도 투자의 귀재? 혼자 자기 전에 별 망상 다 하면서 그러고 자빠져 자고 그랬겠죠? 출금하기 전까지는 니네 돈이 아닌데 뭘 그거 출금해가지고 뭐, 뭐 대단한 무슨 독일 3, 사차 하나라도 뭐새차 신차 내린 것도 아니고 K7. 1억으로 K7. 이런 병신 같은 새끼를 봤나? 그러니까 제가 형님한테 전화드유면쓸 줄도 모르고 <laughs> 투자할 줄도 몰라.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그 맛을 이런 무식한 뭐, 이런 무식한 개대가리로는 그냥 열심히 저축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저도 다 인정하고 제가 막 그런 걸 그...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생각날 때 그냥 조지랄 떨지 마시고 주접 떨지 마시고 본인 분수에 네. 맞게 내일 당장 은행 가서 예금 들어가세요 달에 네, 예금을 그이0 0씩이라도 넣고 200씩 넣고 1년 동안 그었더니그래도한 80만 원 나오네 가 그냥 내가 그냥 돈만 넣었더니 80만 이 나오네 어 이거 창조 그제잖아 계속 벌어놓은 벌돈 갖다가 밑빠진 돈에 물 붙듯이 계속 쳐 넣었더니 3천만 원 손실이었던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제도잖아 은행 예금 이거 완전 럭키 럭키 비키일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자꾸 뭘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너무 미련하다 아니면 한 말씀 더 드리면 코인 이런 거 말고 요즘은 이제 주변 사람들도 보면 가게가 오픈을 하면 그 가게에 투자 지분을 넣는데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돈을 불리는 거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 현실도 그렇고 이렇게 살다가는 제 정점 찍었던 것보다 이제 더못살것 같아서 정점 찍었을 때 K7 탔잖아요. 아, 일단 어쨌든 이런... K7 신차 가격 얼마니? 발표야?

그릇이 너무 작아. 아니 스물 다섯에 K 세이면 괜찮지. 아니야 스물 다섯 스물 다섯 자꾸 뭔가 스스로 자꾸 위안 삼는데 솔직히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나이 때에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애들 훨씬 많아 수두로. 그 돈으로 끄면... 그 아... 그릇이 너무 작아 뭔가 재테크하고 뭔가 담기에는 일억이 흘러 넘쳐.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를 최대한 가성비로 사고 남은 돈으로 이제 더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릇이 너무 작아. 내가 봤을 때 어디 뭐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그 투자금 몇 천만 원 넣어가지고 자영업자한테 뭐 사업 투자해가지고 카페 같은 거열때 투자해가지고 네. 그거에서 버는 돈에서 뭐몇 프로 지분 가져가고 족가는 소리 하고 있네. 장사는 네가 하니? 왜 남의 돈에다가 네 손을 남의, 남의 손에다 네 돈을 맡겨가지고 손실 봤을 때그 리스크 생각하지 않고 계속 잘될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새끼는 여러분들 진짜 멍청한 거야 내가 달에 지금 330을 버는데 달에 330을 달에 400, 달에 500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 그릇이 있는 놈인데, 330만원이라는 그릇으로 자꾸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이게 자꾸 병신이라는 거야. 어. 어떻게 보면 근데 생각이 빨리 트인 걸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런 친구들 보면 결국 쪽박 찬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잘될 생각밖에 안 하고. 그딱 그러니까 이거야. 어디 카페가 너무 잘 돼. 어, 야, 사람도 많고, 어? 회전율 너무 좋고, 야, 이거 투자 꽤나 좀 수익 괜찮을 것 같은데? 잘될 생각만 계속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줬도 모르고, 그냥 카페 차려가지고, 그냥 폐망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알아? 왜안 되는 소식, 안 되는 뉴스, 경제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 안 하고 뭔가 나에게 계속 천운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지? 너는 더 일어야겠다. 음좀 아닌 것 같고 너는 더 일어야겠다. 아 그냥 뭐. 아직은 내가 얘기, 내 얘기가 뭔족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더 뭔가 바닥이 여기가 바닥인 줄알았는데 나중에 지하실이 있을 거예요. 네. 예. 투자 마음껏 하시고 방고석 워렌 버핏 행세 많이 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어려 어려. 너무 어리다. 예. 아직도 지가 지손에 1억이 있는 줄 알고 있어 얘는 보니까. 어. 저런 대마이로는 지금 330 버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인천 사는 35살이에요. 인천 사는 35살. 예, 네, 말씀하세요. 아. 일단 직 아니요 직후저 아니, 코트시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네네 말씀하세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전에 BJ였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영정을 먹었는데 예 숲, 숲으로 바뀌면서 이제 영정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풀리더라고요 아 전직 스트리머였는데 어, 현재 영정자 현재 영정자라 어... 방송을 뭐 다시 재기하고 싶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 아... 방법이 없을까 혹시 팝이시다 보니까 혹시 자문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려고 어... 전화드렸습니다. 뭐 어, 근데 영정 사유를 좀 듣고 싶은데. 아, 저는 남녀를 이어주는 콘텐츠를 했었고요. 아, 남녀를 이어주는 예, 소개팅. 그 동네가 조금 영정이 심하잖아요. 아, 예. 소개팅 방송. 예, 예 이게 왜 영정의 사유가 되죠? 근데 이게 뭐 조금 아무래도 1 9금 방송이다 보니까 좀 드립도 세고 하다 보니까 좀 영정을 많이 먹더라고요. 본인의 입을 한 분을 올려서. 네네. 어 드립 때문에 영정을 먹었다. 어 이번에 제가 먹은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캠 큰손이 와서 네그 펭가입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자기는 역캠들 식대 했다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는 이 남녀 시청자들이 만나서. 이제, 그, 잭스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음. 예, 근데 이게 무슨, 그, 그 뭐라, 성, 을 이제 파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아. 그렇군요. 네네. 아, 그니까 그, 영정 사유는, 응. 어, 내 방송에 오시면, 형님, 소개, 제가 기깔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야스 가능하고요. 네, 예. 아, 어.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만나서 그런 것도 가능할 수가 어, 있다. 야스 근데... 가능합니다, 형님. 이러면서 네, 네. 좀 사발을 풀었군요. 예, 그렇죠. 예. 아, 재밌게 드립을 풀었는데. 예. 예. 그래서 좀 영정 되고 나서 좀그 기분이 어땠나요? X 같았죠 음, 그래서 뭐 다른 살 길을 찾았나요? 아, 네, 기존에 하던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다시 현실로 복귀했네요? 네, 네. 다른 플랫폼도 있는데 왜? 근데 이게 어워낙 이 수배서 오래 기존에 이제 시청자로 활동을 했었고, 네. 또그 동네가 조금 작은 동네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다시 이렇게 할 자신은 없더라고요. 다른 플랫폼에서는 환경이 받, 받쳐주지 않는다. 네네, 맞습니다. 어 그래요. 근데 저는 예. 좀 전화하신 분이 되게 무능하신 분 같아요. 네. 네. 예. 뭐 허울 좋은 소개팅 방송이라지만 네. 사실상 시청자들 등골 빼먹는 거잖아요. 본인이 즐거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네. 어떤 컨텐츠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여자 시청자들 들어오면 계속 말로 구슬려 가지고 사진 보내 달라 그래 가지고 그 사진 갖다가 소개시켜 준다고 네. 하면서 계속 아부성 멘트 날려 갖고 좀 네. 경제력이고 소비력 있는 남자 시청자들에게 그 사진 팔면서 그걸로 네. 둘이 매칭시켜 준다라는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청자 파리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냥 사이버 삐끼 새끼 포주 새끼인데요. 영정 당할 만 했네요. 네. 그렇죠. 이제 솔직히 제가 봐도 이제 좀 일반 스트리머들은 굉장히 이제 그쪽을 언더라고 생각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천박하고 그런 썸네일 보면은 눈살 찌푸려지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뭐 조지거리하는 비제이들도 많은데 본인은 좀... 뭔가 항상 다르다. 네. 같은 방송을 하지만 내 방송 퀄리티가 다르다. 어디 팝콘 방송 같은데 가면 항상 자격지심 심한 병신 새끼들이 항상 그래요. 엑님들 제 방송은 <laughs> 다릅니다, 엑님들. 어디 뭐 네. 건달 껌딱지, 어디 뭐 벌레 새끼들과 똑같다고 보십니까 클래스가 달라요, 형님들 이지랄하면서 굉장히 그런 천박한 맞죠. 표현 쓰면서 누가 봐도 네네.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인데 본인은 다르다는 듯이 네. 그렇게 이제 뭐 운영을 하는 그런 네. 이제 좀 소위 양아치 같은 그런 방송인들이 좀 많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좀 그런 방송을 계속 지속하는 것 자체가. 네. 뭐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빛이 없는 방송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네. 예. 왜 그런 거를 다시 하시고 싶으실까요? 근데 하실까요? 이제 뭐 이제 제가 방송을 했을 때는 재미가 있었으니까 음. 좀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저만의 팬이 있었는데 음... 예. 인사도 못 하고 이렇게 떠난 게 굉장히 아쉽죠. 그렇다면 그 팬들이 진정한 네. 정말 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네. 어느 곳을 가던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본인에게 어떤 그런 매력의 끌림이 네. 있었다면 어느 플랫폼 가서 같은 방송을 해도 잘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예, 네. 본인 말로는 팬이라고 하지만, 그냥 잠깐 인터넷상에서 마주했던, 그냥 그런 그 수많은 시청자들 중에 하나였겠죠. 그게 어떻게 팬이에요? 그냥 물소 새끼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맞죠? 그냥 할 짓거리 없는 새끼들끼리 서서 서로 그냥, 예, 연락 주고받는 게, 그게 어떻게 팬과 네. 그 방송인과의 관계입니까? 아... 근데 코트님도 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중에 하나죠? 아뭐 제가 제 스스로 음지라고 생각하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쪽 컨텐츠에 대해서요. 그 컨텐츠는 사실 미래지향적이진 않죠. 왜냐면예 능력 없는 새끼들이 남 팔아먹는 거잖아요. <laughs> 네. 예. 그렇지 않아요? 본인도 능력이 없으니까 남 팔아먹는 거잖아요. 뭐 본인 스스로 뭔가 컨텐츠가 될수 있어요? 프리 토킹 돼요? 아 근데 솔직히... 진짜 소통하면서 네. 시청자들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아 저도 이제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저 새끼는 진짜 방송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새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또 남과 다르다. 계속 이걸 자꾸 강조하시는데 아니 아니 아니. 제가 <laughs> 네, 봤을 때 제가 봤다고 하는 제가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제가 봤을 땐이 16대 9이 화면 비율에서 왼쪽에 네. 여자 사진, 오른쪽에 남자 사진 띄어 놓고 가운데 얼굴들이 처밀고 예, 네. 온갖 문구 같은 거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자막 달아 놓고 꼴값 떠는 방송하는 새끼들은요. 네. 다 똑같은 양아치 새끼들이에요. 자기 능력이 없는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방송에 영향이 없다는 건가요? 영향이 없죠. 그냥 그날 이쁜 시청자 와가지고 사진 몇개 주면 그게 방송이죠. 그게 어떻게 본인 능력입니까? 어. 그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재밌게 방송을 떠어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재밌게 풀어나가는게 아니라 그럼 여자사진 없이 진행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소개팅을 주선하지 않고도 방송이 가능하다고요? 네 어떻게요? 뭐... 어, 말, 말씀 그대로 뭐 프리토킹도 가능하고 뭐그 뿐만이 아니라 뭐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있고. 이유는 매칭이잖아요 네. 본인은 하나의 그렇죠? 시청자들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매개체밖에 안 되잖아요. 본인이 맞죠. 본인 방송의 주연이에요? 정말? 진짜 물어볼게요. 진, 진짜 진지하게. 본인이 본인 방송의 주연이에요? 아니죠. 아니면 아가리 닥치라는 거예요. 방송 능력도 안 되면서 뭘 서른다섯 살 쳐먹고 지금 영정 먹고 현실로 빤스런 친 주제에 네. 다른 플랫폼에서는 여성 비율이 맞지 않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네. 받쳐주질 않다 보니까 포기해 놓고 네. 이제 플랫폼 회사명이 이제 아프리카 티비에서 수부로 바뀔까 이제 뭔가 좀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 이러니까 영정 쳐먹는 거에 영정자 새끼야.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음. 방송 하려면, 네. 플랫폼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네. 제가 방송 14년 해보니까 느낀 건 그거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시 시작하려면, 네.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게 네.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네. 안 하는 게 맞아요, 방송은. 근데 사실 뭐 제가 저도 방송을 많이 보지만 코트 님은 굉장히 우월한 BJ시죠. 뭔족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르겠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맞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경력지긴 하지만 저도 부족한 부분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그렇지만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내 방송의 주인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네. 네. 안 그러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자괴감이 느껴질 거예요. 네네. 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저 너무 좀센 말을 많이 했지만. 네. 너 같은 새끼는 욕좀처먹어도 돼요. 이 영정자 새끼야. 음.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잘 지내시고. 네, 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잘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전대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네. 끄고. 어, 녹화 끊을게요.